오늘 인사를 왜 이렇게 자주 해? 할 인사? 말이 없으면 인사하는 거야? 아니요. 그냥 인사하는 거 그냥 하는 거야? 저희가 잡아주셔야 돼요. 아, 그래? 그냥 이걸 삐져요. 아, 정말? 기대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때문에 인사를 안 받아주셨다. 나보다 어려운 스포츠요. 아, 진짜? 저주하겠다. 뭐라고? 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명사 수식. 자, 이거는요, 문장 성분에서 무슨 자리일까? 명사 수식을 한다라는 얘기는 문장 성분에서 무슨 자리일까? 한동사.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는 거는 일반적으로 AM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분사 부분에서는 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현재 분사가 됐던 과거 분사가 됐던 단독으로 수식을 하냐? 아니면 길어지냐? 그 차이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죠. 단독으로 오게 되면 앞에 오고요. 길어지게 되면 뒤에 온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가 되면은 일단은 VING라고 하면 해석이 VING 하는 명사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PP 되는 명사라고 해석이 돼서 요 둘의 관계가 능동 수동이 되죠. 능동 수동이 돼. 자, 명사 앞으로에 올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고? VING나 PP가 명사 뒤에 이렇게 바로 오는 거고요. 뒤에 오는 경우는 뭐냐면 명사가 있고요. VING가 있고 PP가 있는데 뒤에가 길어지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건 이거야. 자, 그러면은 괄호 안에 단어를 어법에 맞춰서 알맞게 고쳐보래요. 자, 1번 구문 분석해 보시고요. 2번도 구문 분석해 보시고요. 해석까지도 밑에 적어 보세요. 1번, 2번 둘다 구문 분석하고 해석해 보세요.
잘했어. 일단 먼저 단어 질문. 인테이크는 뭘까? 테이크가 얻다라는 건데 들어오는 얻는 거잖아. 그래서 섭취량이 되고요. 엑시드는요? 초과하다. 자, 그래서 만약에 네가 하나의 작은 초콜릿 바를요 먹는다면 너는 너의 하루 설탕 섭취량은요 이미 초과했대요. 뭐를요? 양을 초과한 건데 이 양이라는 거는 뭐야? 초콜릿에 대한 양인 거지. 근데 이 양이 혼자 추천할 수 있어? 아니죠. 추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PP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 체크하시고요. 질문 분석은 바로 확인해 줄게. 서술어구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주어, 기내, 동사, 뒤에 목적어구요. 이 둘의 관계가 하는인지 또는 되는인지. 그래서 되는이 되기 때문에 수동태가 돼야 되는 거죠. 뒤에 있는 명사자. 권장되는. 자, 그러면은 2번은요. 여기서 뭐 단어는 액티베이트. 무슨 뜻이야? 활성화하다. 컨베이는요? 이거. 전달하다. 근데 얘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컨베이드라고 적은 사람? 없어? 오. 자, 그럼 볼게요. 서술어구요. 주어구요. 동사 1번, 동사 2번이에요. listen to까지가. 그리고 목적어구요. 이 자리는요. 목적격 보어 자리. 자, 이 둘의 관계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아, 근데 여기 미안하다. 목적격 보어로 보면 안 되겠다. 왜냐면은 앞에 say가 있어서 목적어 걸려서 얘 그냥 am으로 볼게요. 이 안에도 볼게. or positive or pleasant라는 녀석이 요 뒤에 있는 녀석들을 꾸며주는 거예요. 긍정적이나 기쁜 생각 또는 감정들을 뭐하는? 전달하는 이라는 표현이 되죠. 뭐뭐 하는이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능동이 돼서 ing로 바꿔야겠네. 자, 우리의 뇌는요, 즉각적으로 활성화되어진대요. 뭐하도록 그 기쁨을 느끼도록. 그럼 여기 뒤에 문장에서 주어는 뭐야? brain이 주어고요. 동사예요. 서술어고요. 자, 그러면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테스트 1, 테스트 2는요. 근거 작성하죠. 구문 분석이랑 해서 근거 작성하셔야 돼요. 숙제로. 이해됐어요? 좀 어려운 게 테스트 2번일 거거든? 지금 같이 해보자. 일단은 구문 분석 먼저 쭉 해보시고요. 해석은 적지 말고 해석한 본인이 적진 않은데 해석하면서 구문 분석하고 틀린 부분 체크해 주세요. 본인이 직접 속으로 해석하면서 구문 분석하세요. 구문 분석은 적어야지. 속으로 해줘야 돼.
다음 문장을 해석해본다. 일단 해석하면서 한 번씩 봅시다. The one way, 한 가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요? In which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로 수식어절이에요. 인터넷이 여겨지는 거죠. 뭐로써? 유용한 것으로서. 생각하기 유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 가지 방법은요. Is, 뭐래요? The easy. 쉬움이래요. 어떤 것에 대한 쉬움이에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의 쉬움이래요. 자, 그래서 지금 문장에서 보면 in which부터 thinking까지가 앞에 있는 way 꾸며주고 있는 녀석인데 그 문장 안에 볼게. 주어가 internet 그리고 could be considered가 동사고요. useful이라고 내가 보어로 적어놨어. 일단은 consider이란 단어는요. 찬이야, 원래 몇 형식일까? 원래 5형식이에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가 오는 건데 수동태로 바뀐 녀석들이라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유용하대요. 뭐 하기에? 생각하기 유용한 것이래요. 생각하기 유용한 한 가지 방법, 방식은요. 접근하는 편의성, 쉬움에 있대요. 자, 그래서 오브 뒤에 지금 동명사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하시고요. 얘는요, 분사, 현재 분사가 아니라 VING예요. 전치사 뒤에 있는 녀석이라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자, 그러고 볼게요. 하지만 this is functional than real. 자, functional은 무슨 뜻일까? 아, 미안해. fictional이라고 돼 있네. 무슨 뜻일까? 가짜의라는 말이죠. 더 허구래요. 뭐보다? 현실보다 더 허구래요. 자, 그래서 주어, 동사, fictionary 보어고요. than real은요, 서술어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물론
간단한 행동들이죠. Of typing a few words into search engine까지가 지금 수식어고 자리인데 여기 of는 다시 한번 얘또 뭐야? 뭐야? 전치사죠. 그래서 얘 동명사예요. search engine 검색 엔진의 몇몇 단어를 타이핑하는 간단한 행동은요. will virtually instantaneously produce source라고 돼 있는데 instantaneously 무슨 뜻이야? 순간적으로. 그리고요. virtually 무슨 뜻이에요? 사실상으로 또는 가상으로 또는 거의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사실상 생산한대요. 뭐를요? 자원을 생산하는데 그 자원이 뭐야? 연관하는 자원이에요. 연관하는 어디에? pertinent subject라고 돼 있는데 pertinent라는 단어 어려웠을 거야. 얘도 뭐 관련 있는 적절한 이런 뜻이에요. 관련 있는 적절한 주제랑 연관하는 자원에 생산한대요. 자, 지금 여기 문장에서는 source 뒤에 있는 relating부터 뒤에 문장까지는 앞에 있는 source를 꾸며주고 있는 수식어구 자리고요. 명사죠. 요 둘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근데 자원이 지가 알아서 연관이 될까요? 아니죠. 연관되어지는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related로 바꿔야 되겠죠. 자, but 하지만 examination of accuracy of inform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of부터 manner 전부 다까지 수식어인데요. 자, 검토예요. 어떤 검사, 조사는요. 정확성이죠. 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검사는요. is not a simple matter. 단순한 문제가 아니래. 근데 obtain부터 this manner까지는 뭐예요? 앞에 있는 information을 꾸며주고 있는 건데 이 정보가 습득하는 건지 정보가 습득되어지는 건지를 따져야 되는데 문맥상 정보는 습득되어지는 게더 적절하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이 뒤로 바꿔주면 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법 문제를 풀 때요. 구문 분석을 자꾸 안 하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험 문제를 풀때 너네들 시험지를 그러니까 너네들 것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 시험지를 보면 어법 문제에서 고민한 흔적은 보여. 근데 고민만 하지 구문 분석으로 다시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구문 분석을 하고요. 자리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따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수식어구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식해 준다고 했잖아. 명사랑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따져야 돼. 생각 잘해요. 이게 문제가 정말 다 섞여 있다. 그러면은 안 보일 거야. 그래서 구문 분석하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괄호 안에 단어를 알맞게 배열하여 주어진 우리말에 영작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근데 지금 문장에서 볼게. 자, 한글 구문 분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라는 녀석이 뭐예요? 주어잖아. 그럼 간단하게 볼게. 이가 뭐가 돼? 주어가 되네요. 여기가 주어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제공된다는 뭐예요? 동사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수동태라는 녀석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요? 목적어로 볼 수도 있는데 엄연히 따지면 목적어로 볼 수도 있는데 서술어구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게이 녀석밖에 없잖아. 그래서 서술어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쉽게 이 되는 이라는 표현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am이죠. 자, 그럼 사용되는 이라는 표현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수동태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볼게. 주어라는 녀석이 일단 기부금으로 잡혔어. 그러면 우리는 뭘 먼저 써야 되겠어, 당연히? 주어가 먼저 와야 되잖아, 문장에서는. 그럼 뭘로 들어가? 도네이션스가 되죠. 근데 사용되는 거래.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used to가 들어가야 되죠. to, 뭐뭐 하기 위해서는요. 예, 서술어예요. 그래서
도움을 주다라는 표현은 여기 help은 없으니까 있는 걸로 활용하면 뭘로 적으면 돼? benefit부터 쭉 적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 이제 주어 자리가 끝났고 수식어 자리까지 끝났잖아. 그럼 이 앞에 부분은 다쓴 거죠. 자, 그래서 제공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려면 are provided 그 다음에 뭐예요? to charity. 그러고 나면 구문서 다시 한번 해보면 얘는 동사, 얘는 서술어. 맞네요. 그래서 한글 구문 분석을 꼭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 우리 어차피 하잖아. 영작 특강 하잖아. 그걸 좀 이제 잘하겠네. 오, 왜? 영작 특강 했잖아. 그럼 이제 영작 잘하겠지. 2번하고 2번만 해보세요. 한글 구문 분석. 응? 뭐라고 궁시렁댔어? 가? 나한테는 안 죽을까?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목적어라는 녀석이 필요하죠. 그럼 뭐예요? 장소들을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places가 들어가야 되겠네. 근데 그 장소가 뭐예요? 그늘진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늘진이라는 표현은 shaded, 단순하게 얘만 왔어. 그럼 앞에 와야 돼, 뒤에 와야 돼? 명사 앞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shaded. 그리고 뒤에 거는요? 다시 한번 수식어 보잖아. 그래서 여기서 안에서도 주어고요. 얘가 목적어고요. 얘가 동사 형태로 보이네요.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 뒤에서 우리가 다 지워보니까 place 지우고 shaded 지우고 나니까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는 뭐가 돼야 돼? 그냥 동사 형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where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장소가 나와 있으니까 부사구. 자, 그리고 나서 people 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 can, co, of로 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아, 5분만 쉴 테니까 정신 좀 차려요. 정신 좀 차리자.
아, 4번. 이건 내가 해놨어. 지금 해놨어. 이거요? 그거 띄워놓고 애들 수업해. 편하게. 네네네. 일단은 아, 저 근데 PPT를 따로 만들고 있어? 아, 네. 근데 왜 그건 왜안 해? 진짜 웃긴 사람이네. 쓰실지 몰라서 저는 얼마나 진짜. 그것도 6번까지 다 만들었네. 아프. 나 문행이 안 맞는다. 너무하네 진짜. 근데 내일 월요일날 월요일인 거 화요일날 4월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왜 만들어? 귀찮게. 네? 아 이거 만들면 좀 소프트웨어. 그거 알아서 쓰고 빨리 개념 문제 만들죠. 월요일까지? 네. 파이팅. 네. 죽여? 아씨. 정신 차려.
왜 이렇게 피곤해? 뭐야, 우리 아빠? 치과? 아, 나도 치과 가야 되는데. 자, 봅시다. 설명해봐. 육격관계 대명사 설명해봐. 주어가 없는 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사. 뭐가 있지? 사람. 또 사물. 그리고 둘 다. 어? 사물은 동물에 포함되거나 사람으로 하죠, 보통. 그러니까 좀 달라져. 이게 댕댕이 같은 경우나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암수로 나눠지다 보니까 he or she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지금 볼게요. 관계대명사에서 사람일 경우에는 뭐야? 후구요. 사물은요? 둘 다는 됐, 이렇게 되네. 근데 주격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뭐야? 주어가 없어서 뒷문장이 어떻게 될까? 불완전. 어떻게 불완전? 1형식이면 어떻게 돼? 동사만 오죠. 2형식이면 부어가 오겠죠. 3형식이면, 4형식이면, 5형식이면 이렇게 온다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들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관계대명사의 특징, 주격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있어요. 지금 그것도 있고, 여기에, 오, 왜 이렇게 두꺼워? 여기에 녀석들의 수일치는 어디에? 선행사.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비동사 플러스,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니는 생략 가능. 이렇게 되는 게 기본적인 주격관계대명사네. 잘하네. 자, 왜? 나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 하나도 모른다고? 그래? 그럼 관계대명사 개념을 내가 노트를 줄 테니까 적어 올래? 그래. 자, 그럼 지금 문장에서 잠깐만 볼게요. 밑에 거 조금 보면은 문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주어가 되고 얘는 동사가 되고 얘는 보어가 돼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꾸며주는 녀석이 되기 때문에 수식어가 되는데, 일단은 순서가 관대 동사 형태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모양이 아까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 관대가 오고 동사가 오는데 머릿속에 그려야 될건 동사 총 다섯 가지야. 동사 1번, 2번 동사,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다고 했어서 뒤에 문장이 아무것도 없고 보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목적 아이오가 있고 디오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라. 자, 그런데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 서술어부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야 돼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 일단은 관계 대명사는 누구야? 얘가 관대네. 맞아요.
선행사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네. 그래서 worse가 바로 오겠네. 어디로? To walk every day가 되겠죠? 구문 분석하게 되면요. 동사고요. 서술어구고요. 다시 서술어. 자, 스텝 봅시다. 주격관계 대명사의 자리인지 확인을 하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문 분석을 했었을 때 주어, 동사, 보어라는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아, 수식어구 자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또는 사람이 아니면 which 둘 다는 모두 다 쓰인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관계 대명사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해볼게요. 자, 관계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 그래서 I like him 이라고 적고요. He wears a hat이라는 표현을 간단하게 할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결국은 같은 거는 뭐예요? 힘이랑 he가 같게 돼서 이 앞에 거를 뭐예요? 제거하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who를 쓰게 되고요. wears a hat이라는 표현이 되고 앞에 문장까지 다 쓰게 되면 I like him. 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 문장 두 개를 합치는 방법 첫 번째는 같은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지금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격 관대를 사용한 거고 나중에 할 목적어가 되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 문장에서는 한번 2번 한번 해봅시다. 구문 분석하시고요. 첫 번째 거 구문 분석하시고요. 해석하세요. 그리고 같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2번만 하면 됩니다. 다했지. 자, 베이징은요, 보시래요. 베이징 가본 사람. 중국 여행 가본 사람. 최근 갔어? 아, 손둔줄 알았잖아. 나는 차라리 홍콩하고 대만은 가보고 싶거든. 근데 중국은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먹었던 중국 음식은 입에 좀 맞긴 했거든. 근데 좀 기름지다? 자, 볼게요. 베이징이 주어고요. is가 동사. ACT는 보어가 되겠죠. 그리고 그 도시는요. 가지고 있대요. 목적어예요.
전통적이고 현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feature이 목적어예요. 자, 그러면 지금 문장에서 city라는 녀석과 the city가 같기 때문에 이 녀석을 제거할게요. 그리고 얘는요, 사물이 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which로 와주시고요. 그리고 has 똑같이 적어주고 뒤에 feature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가서 4번, 2번, 2번, 4번 구문 분석하시고요. 한번 수정해 보세요. 해석도 하세요. 자, 해볼게요. He got a present. 그는요, 선물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것은요, 포장되어 있대요. 뭘로요? 은색 리본으로 포장되어 있대. 근데 문장에서 어색한 게 뭐야? 문장이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두 개가 있네. 지금 문장이 두 개가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 연결사가 있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이게 가능한 문장이야?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 녀석을 뭘로 바꿔줘 이제? 위치나 데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뭐 굳이 또 하면요,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가 더 있지. 뭐가 있어? and it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문장 두개 되잖아.
연결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주어, 동사, 목적어 다돼 있고요. 수식어까지 잘 들어가 있어. 근데 볼게. 런던의 최근의 호텔은요, 집중할 때 편안함과 디자인인데, 그 디자인과 편안함이 뭐야? 방문객들을 어떻게 환영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디자인과 편안함에 집중하고 있대요. 근데 문제가 관계사 자리가 어떻게 돼 있어? 선행사가 사람이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후가 들어가 있네. 근데 선행사에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거 뭘로? 위치 대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거라고 할 경우에는 뭐예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라 comfort, design, 즉 사물이기에 어떻게 돼? 위치가 또는 대시 적절하다. 이게 바로 근거 적는 거예요. 그렇게 적었어? 진짜? 본다 지금? 자, 그럼 위에 거는 어떻게 돼요? 얘 같은 경우에 그 문장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연결사가 없이 연결사 없이 문장이 두 개가 돼서 지금 어떻게 돼? 그 문장을 바꿔줘야죠. 아, 되겠지. 자, 얘들아, 내가 늘 말하는 거지만, 쌤도 이제 강사 경력이 꽤 됐더라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늘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요즘 아이들은 학습하는 태도가 안 잡혀져 있는 친구가 정말 많단 말이야.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자,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다 암기예요. 모든 공부를 다 암기식으로 하죠. 그치? 근데 내가 지금 할 때는 암기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돼?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서 써보는 거죠.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이렇게 되고 왜 문제가 이렇게 답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 적는 거, 구문 분석하는 게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거 안 적고 싶으면은 말해. 개념서 줄게요. 그거 외워요. 대신 그거 구두 테스트 해볼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개념서를 보고 외우잖아. 외우긴 외워. 근데 지문을 보면 쉬가 뭐지? 이렇게 돼. 난 그거 만들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까 꼭 근거 적으세요. 구문 분석하시고요. 월요일부터 마스크 안 써도 된다던데? 응? 새 거를 보겠네, 이제. 나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마스크 안쓴 모습 보면은 되게 다 당황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 쌤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친구 중에 가장 오래된 친구들이 이제 중2 친구들, 작년 중2 친구들이 제일 오래됐거든. 왜냐면 걔는 중1 때부터 계속 가르쳐 온 거는 봐서 그 친구들이 마스크를 벗었다. 그러면은 신기할 것 같아. 유진이도 작년 1월 달쯤 들어왔지? 아니야? 재작년 12월이니? 그쯤 들어왔니? 아마 그 1학년 때 들어왔어? 얘도 오래됐구나. 그래서 마스크를 안쓴 모습을 보면 되게 신기할 것 근데 같아. 나는 안쓸 거야. 너무 힘들어. 자, 그러면 테스트 3번에 3번 한번 해보자. 한글 구문 분석부터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다 했어서 빨리 답을 내놔라 이런 표정인데 맞아 성우야? 성우 표정이 딱 그랬거든. 뭐가? 어? 니네 몇 년생이냐? 어? 알아, 이씨. 어? 니네 몇 년생이라고? 08년생? 아니야, 08년이 내가 20살 때야. 너왜 이렇게 좋아해? 내가 수능 보고 나서 태어난 것들이 내말안 들으면 빡쳐 앉아. 생각해봐. 너네랑 나이 차이가 이제 5살 나는 동생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열받아 안 받아? 너한테 막 개겨. 그럼 빡쳐 앉혀? 죽여야죠. 그쵸? 그런데 나랑 몇살 차이야, 니네? 개소리 하지 마. 그건 매기는 거잖아. 내가 말했지. 나는 18살, 19살, 18살, 19살 때 25살까지 들어봤다고. 그때 이미 25살이었는데 지금 20살이라고 하면 좀 너무 빡치지 않아? 꺼져. 늙어, 사촌 형이 나볼때 늙어가는 걸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뭔 소리야? 나볼 때마다 왜 이렇게 늙었냐 이러고. 니네들 때문 아니야. 내가 왜 늙겠어 지금? 니들이 단어 시험이 너지 누구야? 그래? 티아 럼반이랑 비교해봤을 때 만약에 점수가 우리가 더 낮다. 니네 TR2잖아. 어? 니 반이 뭔지도 몰라? 자, 구문 분석했어요. 한글 구문 분석한 거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건 이제 뭐예요?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와야 되네. 근데 그게 뭐예요? 시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age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age를 지울게요. 시대에도 지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뭐 하는이라는 수식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여기 문장에서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 푸는 왜안 돼? 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시라는 녀석밖에 못 쓰네요. 지금 관계사 있는 게. 자, 그리고 나서 모아야 돼? Inco, re, gis가 오면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목적어는 창의적인 사고예요. On creative ideas라고 적어주시면은 맞았다. 아, 미안해. 관사 빼야 되네. 크리에이티브죠.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남아 있는 게 후는 어차피 쓸 수가 없어. 근데 언이라는 관사가 남았잖아. 이 언은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응? 왜? 어쩌라고? 왜? 랭크 8. 지금 몇 시냐고? 45분. 이거 얼마 안 돼. 야, 이거 끝이잖아. 얘 하나만 설명하면 돼. 어쩌라고? 잘 만났어. 응?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읽어? 왜? 내가 왜 그렇게 설명을 했어? 최근데? 근데 가장 잘본건 세영이가 가장 잘 봤어. 99점. 얘는 새벽 2시에 프린트를 보내. 새벽 1시 반이냐? 넌몇 시에 보냈냐? 내 카톡을 왜 근데 그때 봤어? 자네라 못 봤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않아? 평생 자볼래? 그리고 나 수업 어차피 뒤에 없어서 더 해도 돼. 알아. 나는 근데 평생을 잘생겼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알아. 그냥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라고 대답하는 것도 그냥 말하는 거야. 근데 나는 진짜 내가 잘생겼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한 번이 없어. 아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흔한 얼굴 중에 하나다. 어? 흔하진 않아요? 무슨 의미지? 되게 빡치. 엄청나게 잘생겼다는 근데 요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싸가지 없게 생겼다. 근데 싸가지 없게 생겼다고 여자 많을 것 같다. 요런 말은 들었었어. 근데 나는 여자가 없거든. 여자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내가 말할 때 들었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말했냐고. 나 여자 많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들었다고 얘기했잖아. 들었다고. 그런 말을, 근데 그런 말을 듣는 대상이 대부분 이제 친구 여친들이 그런 말을 좀 많이 했었어. 싸가지 없게 생겼다. 웃어? 왜 웃어? 기분 나빠서 안 되는 건데? 너무 맞는 말이라서. 너무 맞는 말이라서. 자,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는 일단은 알려드릴게요.